제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맥 스튜디오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맥 제품의 스펙을 살펴보니까 맥 스튜디오가 의외로 가성비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도 좀 느려지기도 했고 제품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언박싱 하고 잘 동작하는지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 없이 제품만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리뷰는 실제로 좀 써보면서 나중에 컨텐츠를 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할까요? 이 박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뜯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었고 제가 구입한 제품은 GPU만 한 단계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CPU는 10코어고 GPU는 32코어입니다. 용량은 그냥 512 기본으로 했어요. 나중에 외장 하드를 장착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 묵직하네요.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 치워버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쪽으로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똑같이 아이폰처럼 여기 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박스 보면 되게 허술하게 생겼어요. 이게 충격까지 말라고 이렇게 만든 건가? 그리고 여기 위에 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천재질 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질 잘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맥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있네요. 여기는 앞면, 그 다음에 여기는 뒷면. 일단 웬만한 거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오, 유선 이어폰도 있네요. 그러면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건가? 이쪽 앞으로. 오, 여기 위에 매뉴얼이 이렇게 둥둥 떠 있네요. 이거는 그냥 빈 상자예요. 여기는 위쪽.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 이렇게 있죠? 화살표로 당기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당겨볼게요. 이렇게 당기고 여기 당기고. 오, 여기까지밖에 안 열려요. 딱 여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빼는 거지? 그냥 제품을 이렇게 빼면 되나? 오, 이렇게. 이거는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 본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이거는 완전 종이로 되어 있네요. 진짜 애플이 환경 보호 하나는 엄청 생각하는 것 같아요. 뜯어볼게요. 뜯으면 찢어질 것 같은데. 잘 뜯겨. 이렇게 뜯었고 얘는 또 치우고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겠죠? 여기 윗면. 윗면이 이렇게 생겼고 잘 보이죠? 이렇게. 오, 맥미니처럼 생겼는데 여기 딱 앞에 보시면 되게 두꺼워요. 엄청 두껍고 무게도 되게 많이 나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마 이게 썬더볼트인가? 아니면 여기 타입C랑 뒤쪽 이제 썬더볼트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영상 같은 경우는 메모리 카드로 많이 옮기는데 여기 앞에 메모리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 이더넷 연결하는 거 있고 전원 포트 있고, 오, USB A 타입도 있습니다. HDMI 연결할 수 있고 오디오 포트 있고 전원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발열 발생했을 때 여기로 이제 더운 공기를 빼주는 것 같아요. 본품은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또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저 뜯어볼게요. 맥 스튜디오는 이 전원 케이블로 뒤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겁긴 한데 이렇게 한 손으로 들만 해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아, 진짜 깔끔하다. 그리고 더 있나? 끝인 것 같아요. 더 없어요. 요거는 다 빈 박스입니다. 진짜 뭐가 없네.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매직 키보드나 매직 마우스를 증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키보드나 마우스가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도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작업할 때 기계식 키보드랑 그냥 일반 마우스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좀 마우스 같은 거 불편하다 싶으면 그때 매직 마우스를 구입을 하였던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원을 연결해서 동작하는 것까지 딱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전원 버튼은 여기 뒤쪽에 있고 눌러볼게요. 오, 맥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는 제가 울트라 와이드를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로 잘 연결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 연결했는데 이렇게 화면에 꽉 차서 되게 잘 나오네요. 그러면 한번 이제 동작을 해봐야겠죠. 하나씩 마우스도 잘 움직이고
언어 선택하는 게 있어요. 네, 저는 한국어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도 대한민국, 여긴 계속 누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지금 안 하고, 와이파이 잡아줄게요. 아마 저는 유선 랜을 사용할 것 같은데, 일단은 와이파이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눌러볼게요.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플 로그인. 이것도 나중에 설정을 할게요. 이용 약관 동의하고, 컴퓨터 이름은 도담이라고 할게요. 제 아이 태명이 도담이었거든요. 비밀번호는 뭐, 일단은 빵빵빵빵. 네, 계정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CPU는 10코어, 그 다음에 GPU는 32코어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메모리가 32기가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자막으로 따로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에 SSD는 512로 했습니다. 제가 512로 선택한 이유는 외장 SSD를 연결을 해도 쓸만하다라는 말을 봐가지고, 네, 전 그렇게 연결을 할 생각입니다. 시간대는 네, 자동으로 계속 누르고, 화면 모드는 다크 모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아, 색깔 되게 이쁘네요, 이거. 여기 봐도 화면이 되게 또렷하게 잘 나와요. 키보드는 뭐 여기 세팅 한번 해주고, 네, 세팅 끝! 인터넷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JST 파일로 사진을 다들. 소리도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그리고 컴퓨터가, 일단 진짜 빠릅니다. 뭐 무거운 프로그램들을 동작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뭐,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면 맥 스튜디오 2022, 칩은 애플 M1 맥스, 메모리 32기가 맞고요. 디스플레이는 제가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네, 3440, 1440 연결을 했는데, 인식 되게 잘하고, 글자도 되게 또렷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장 공간은 512, 500GB짜리로 했고, 대충 이 정도? 사양은 웹사이트로 그냥 연결을 해주네요. 네,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딱 언박싱, 그 다음에 동작 잘 하는지, 네, 거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뭐 특징이나 뭐 장점이나 단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맥 스튜디오 언박싱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